설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단속 현장을 김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의 한 정육점. 냉장고 안에 각종 양념고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원산지는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비자들 수입은 어떻게 알아요? 이 업체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적발됐습니다. 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목살을 검사해봤습니다. 한쪽은 두 줄, 한쪽은 한 줄이 떴습니다. 한 줄은 수입산입니다. 경산의 한 전통시장. 이 떡집은 선물 상자에 국산이라고 썼지만 알고 보니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서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쌀이 전부 국산으로 다 돼 있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다른 가게에선 고사리에 원산지를 묻자 계속 말이 바뀝니다. 고사리는 어디 거예요? 정확한 원산지는 북한이 아니잖아요.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을 앞두고 원산지 단속을 벌인 결과 2주 만에 30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김치와 돼지고기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입니다. 소비자들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표시를 안 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농관원은 명예감시원 260명을 투입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하는 등 설 전까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